글은 어떻게 쓸까요? 꽃모양. 꽃모양? 왜? 꽃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. 하지마.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안 돼. 이 금지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남편이 원하는 거고.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원하는 꽃잎은 6잎입니다. 감자도 이렇게 크게. 유튜버들은 이렇게 깎아야 돼. 에이, 감자 아깝다. 나오는 단맛이 굉장히 좋아. 아, 또 우리 신랑이 좋아하면 넣어야지. 다른 재료 없이 양파만 볶아놔도 먹을 수 있어.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네. 감자 볶음 해주면 네. 감자보다 양파채가 더 많았어. 자기 양파를 좋아하는구나. 요리하는 게 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이렇게. 아우, 매운 냄새. 근데 마늘을 간 마늘을 안 사서 쓰고 이걸 다 빻아 쓰는 거야? 왜 그럴까? 향? 정답. 아, 골목식당에서 배웠어요. 잠자리로 옮기겠지? 응. 에어컨 밑으로. 이렇게 써는 거야. 이렇게 썰어서 자기 파 좋아하잖아. 어, 하나씩 익어야 돼. 응. 이렇게 부서지는 애들 있거든요. 이런 애들 미리 손질을 해줘야 돼. 이렇게 끝에 시작하면 이거를 50ml 하나 둘 셋 파프리카 파우더. 이거를 눈둥만둥. 절대 자기를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. 소금 뿌리듯이. 고추장 하나 둘 이 정도. 마술 둘, 넷을, 액기스, 하나, 둘, 요리 비법, 연두, 하나. 나 제법 자연스럽게 혼잣말 하지 않아요? 응. 방송인 다 되셨네. 아, 방송인 납셨네.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데 꿀팁이야? 올리고당 황설탕 하나, 꿀 하나. 지금은 향이 강한 요리니까 꿀을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. 생강가루 이 정도? 우리는 생강을 너무 사랑하니까. 잘 섞어요. 딱이 딱 좋아요. 그치? 오이를 좀 넣고 불을 너무 세지 않게 중강불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. 이렇게 구워줘야 돼. 이렇게 구워요. 이렇게 누룽지가 생기죠? 자, 이렇게 누룽지가 생기죠? 이거 절대 태우면 안 돼. 근데 이렇게 보세요. 이게 진짜 포인트야. 이게 다 맛성분, 누룽지. 어차피 양념 들어가면 다 이게 다 일어나요. 그러니까 절대 강한 불로 하면 안 돼요. 중간 불로. 그래서 요렇게 얘를 아낌없이 집어넣어. 자, 불을 더 낮춰. 불을 극도로 낮춰서 누룽지가 이렇게 다 긁어지거든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을 높이고. 원래 자작자작하겠는데 우리는 이 국물 떠먹는 거 좋아해요. 사랑하죠. 우리 집은 자작자작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는 자작자작. 우리 집은 이게 잘 안 익는 애들 순서대로 넣어야 돼.
이렇게. 아, 벌써 맛있어. 떡 넣으면 물이 부족할 것 같아요. 물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물을 더 부어야죠. 정답! 물 더 넣고, 물을 조금 더 넣고, 고춧가루 팍팍, 진간장 한 숟가락 정도. 그러면 다시 간이 맞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끓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. 기다려볼까요? 그럴까요? 파랑 고추를 넣어줘야 돼. 그래도 5분은 익혀야 이 파가 굵어서 충분히 익거든요. 아, 비주얼. 기다리느라고 고생했다. 어? 괜찮아요? 숟가락 떨어뜨리는 거 괜찮다. 아니 나 간 안 봤는데? 너무 맛있다. 아. 어, 이 깊은 맛. 깊은 맛. 이게 파프리카.